지아의 썬데이 기탐.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톰스 라인. 예, 아, 짠. 제가 까놨죠. 네. 얘는, 오버드라이브예요.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그린나이저. 그린나이저. 무슨, 파워, 무슨 다이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그랜다이저. 뭐 네. 이런 거. 예, 아, 참 그런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입니다. 볼륨, 그리고 톤, 게인, 노브로 되어 있고요. 이 톡에서 지금 부스트랑 노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얘 한 150g 될 것 같습니다. 짠! 야, 이거 뭐, 이거 한 치의 오차도 없군요. 네, 아, 참. 색깔은요, 좀 연두빛 나고요. 좀 반짝반짝거리면서 외관은요, 뭔가 그랜다이저 느낌이에요. 네, 아, 그럼 소리, 얼마나 빈티지 하면서 오버드라이브 느낌이 잘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야, 네. 멋있네요. 개목걸이가요? 아니, 옷도 멋있고요. 피카츄, 예. 아, 피카츄. 우리 피카츄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어허. 이게 저희 팬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네. 저 두 개 하고, 계속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보고 계시길래 하나 드렸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무슨 버가 번쩍하면서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가 됩니다. 아, 제가. 네. 그 초등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에 나가거든요. 그 방과 후 그런 걸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개목걸이를 하고 갔어요. 이거 말고 딴 거 진짜 개목걸이 같은 거 하고 갔었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나도 해볼래 선생님. 나도 해볼래. 그래서 이걸 빼갔네. 지네끼리 하고 막 두르고 머리에 쓰고 막. 그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 초등학생들 아직. 그런 소품을 하나씩 갖고 가서 그 방과 후 한 시간을 그냥 싹 날리는 거죠. 예. 그렇죠. 애들하고 네. 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라 그래도 만약에 또 이렇게 지하양 같이 또 선생님 하시는 분 계시면 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말고 애들이랑 노세요. 음악을 즐겁게 대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노라이죠. 음악은 즐거운 거다라는 걸. 그래서 걔네 근데 밴드부예요. 근데 기타반이 아니라. 아니, 어쨌든 밴드인데도 불구하고 밴드를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예, 또 하나의 놀이기구라고 생각해야지. 예. 근데 작년에는 애들이 학교에 발표를 못했대요. 애들이 워낙 못해서. 근데 올해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공연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진짜 되게 근데 대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학부모님들도 뭐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애들 푸시하지 마시고 그냥 기타 메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겠죠. 네. 커스텀 샷 같은 걸 사주세요. 실력이 안 되면 악기빨로 그냥 미는 거죠 뭐. 그냥 메고 사진으로만 남기게. 그렇죠. 그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건 뭐가 멋있어. 와. 아니, 제대로 된 소리를 가르쳐야죠.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이게 제대로 된 소리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답답합니다. 네, 뭐 네. 깁슨도 스탠다드로는 안 되고 VOS. 무겁잖아요. 무거워도 뭐 애들 다 지네 몸무게만 할걸요? 초등학생 몸무게는 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11월에 발표인데 뭐 그때 가서 또 버즈비 할 때 상황 보고를 해드릴게요. 어떤 얘가 뭐 11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 여름방학 지나고 하면 바로에 바로. 와, 나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스크로브락이 정말 대단한 거야. 진짜 그 생각 계속 난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무슨 어떤 좀 뜻 좋은 뜻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스크로브락이 막 인기 있었을 때 우리 저 그런 거 하자. 프리즌 오브 락을 하자.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가지고 의미는 되게 좋네. 예, 그래갖고 했는데 다들 좋다 그래갖고 그때 서울시까지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허가가 안 나요? 안 나고요. 아. 그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비슷한 게 하나 있대요. 아. 뭘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맨날 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2년 동안 갔는데 들어가는데 한 시간. 아, 절차가 심하구나. 나오는데 한 1시간 10분. 아. 예,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뭐, 이게 철선 기타를 못 치고요. 다 클래식 기타.
철산 아,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피크도 안 되고요. 뭐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그 F 잭도 안될거 아니야. 왜 위험하니까. 찜질방 들어가는 복장으로 들어가야 돼.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머니도 없이. 아, 그래서 그러네. 아, 취지는 예, 취지는 좋았으나 안 되겠네요.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진짜 개고생이네, 개고생. 예. 그래요. 뭔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해도 예. 방어벽이 많으면. 아, 그러니까 뭐그뭐자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법적 규제가 예.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 같이 알아볼 기회는요?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 그린라이저. 그린아이저. 그린아이저. 네. 얘는요, 빈티지 오버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좀 디스토션 계열이라고 보면 예. 되죠. 네. 아, 얘가 지금 이 토글 스위치가 부스트와 노멀. 노멀이 있어요. 근데 살짝 들어봤는데, 아, 이거. 부스트는 왜 만들었는지 아, 정말. 조금 미궁입니다. 예. 네.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밴드 앰프고요. 밴드에 갑니다. 볼륨 톤 게인이에요. 볼륨 중간으로 놨고요. 자, 레벨 변화 없어요. 게인 올려볼게요. 예. 게인 내려볼게요. 아, 게인이 제로 컷이 아니에요. 있네요. 있네요. 다 내렸네. 근데 역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냥 되게 얌전한 그런 오버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지저분하진 않고 좀 깔끔한 성향의 오버드라이브예요. 자, 톤 조절해볼게요. 아, 볼륨 다운도 약간 되네요. 네,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토크스트에 올려주면요. 어우.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스트를 해줬는데 미드라고 하이 쪽의 스트링은 지금 부스팅이 됐구나 싶었는데 로우로 가니까 굉장히 벙벙거리고 엄청 커졌어요. 뭐냐면요. 부스트라고 해놨는데 레벨 전체적인 레벨을 EQ의 부스트가 아니라 베이스만 확 올라와요. 확 올라가서 레벨 업만 시킨 느낌인 거죠. 예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레벨이 올라갔다고 느끼거든요. 예, 느낌은 느끼는데 대신 또 개인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개인을 이렇게 가려주기 때문에 개인은 또 같이 안 빠져요. 예. 올라가요. 빠져버려요. 자. 자, 다시 예. 지금 노말. 노멀이죠. 노멀. 그래서 그대로 부스트 갈게요. 개인이 없어졌어요. 예. 또 굵은 현을 치면 네, 되게 심한 예. 벙벙이죠. 내가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데요. 이 부스트는 이게 별개지 않을까? 오버드라이브. 그냥 아. 자, 일단 봐봐요. 가운데 놓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부스트만 쓰면은 쓰면은 되겠는데 괜찮은데 왜냐면 여기 이 자체에서 노멀에서 부스트로 바꿔서 뭐 이거는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부스트는 그냥 부스트로. 부스트 할 때는 부스트만 쓰시고 부스트만. 그리고 그냥 오버드라이브 얘 자체의 드라이브를 쓰고 싶으면 그냥 노멀로 놓고 쓰시면 될것그 EP 부스터 리미터 부스터 다시 그쵸. 입양하시려는 분 이걸로 대충 만족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EP 부스트도 베이스가 굉장히 부스트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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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좀 묵직하게 부스트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 EP를 좀 따라한 건가라는 생각도 그런 좀 생각도 들긴 좀 해요.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노멀 자체 그 오버드라이브는 굉장히 그냥 깔끔해요. 깔끔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샬에 한번 가볼까요? 네. 상대적으로 노멀 이 오버드라이브를 키면 레벨업은 안 돼요. 어, 맞아요. 어. 근데 깔끔하게 묻어나죠. 되게. 좋다. 근데 이 부스트를 하면 마샬한테는 좀 어울리려나 그냥? 그럼요. 부스트 따로 쓰란 얘기인가? 어, 부스트는 그냥 따로 쓰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스트로만으로는 아 모르겠어요. 어 다시 한번 그럼 마샬에 뭐 저거를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부스트를 시켜볼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아, 자 드라이브의 그 드라이브 감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죽어요. 부스트 시키면. 근데 어 그리고 여기 톤 있잖아요. 얘를 다 열어놔야 그 색깔이 그대로 부스트가 돼요. 예. 이걸 닫아놓으면 굉장히 먹먹해져요. 예. 톤 자체를 다 열어놔야 그룹 그러니까 열어놓은 게 노멀이고 얘는 이렇게 갈수록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엄청 마이너스가 되는 예. 느낌이네요. 이게 그 노브의 이걸 지금 컨트롤 잘못 만들어 놨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이 둔탁한 느낌이 네. 드네요. 뭐 설명서를 봐도 이렇게 나쁜 점은 안 써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모르겠지만. 근데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딱 너무 직관적이어서 했는데 드라이브만으로는 뭐 평균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 알지 못하는 이 부스터를 왜 달아서 아... 이게 우리 리뷰 라인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겠네. 우리 저번에도 한번 뭐 이렇게 모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F 캐빈에 네. 거기에 대해 댓글 이따가 산줄평 드릴 건데 네. 어 거기에서도 참 뭐 PA로 뽑아야 된다 네. 뭐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일렉기타의 이펙터로 쓰기에 저희는 PA로 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앰프를 물렸던 거고 네. 근데 통기타나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어쿠스틱 계열에 할 수 없겠죠. 할 때는 그때는 캐비넷을 물려서 PA로 뽑아도 됐겠죠. 네. 그리고 얘 부스터도 이 저처의 노멀 이 오버드라이브의 부스터가 아니라 부스터로 따로 뭐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해서 쓴다면 말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이 부스터만 봐도 톤이나 네. 뭐 부스트 업 해줄 때 그 EQ의 모든 라인을 업이 아닌 거에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냥 베이스 부스터. 어, 좀 그런 느낌. 그렇게 써놓든지 그럼.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네. 부스터는 부스트고 그냥 노멀 오버드라이브는 오버드라이브고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 이거 그럼 여기서 부스트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좀 그런 것들이 약간 디테일함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 그런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요. 근데 65,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그냥, 욕먹을 짓은 아니네요. 네. 진짜 욕먹을 짓. 부스터 EP가 네. 28만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 값도 안 되잖아요. 5분의 1 값인데 뭐. 이게 그냥 부스터와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나의 개인 소장용 오버드라이브 그냥 어디서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오버드라이브를 하나하나씩 사고 싶으시면 같이 쓸 수는 없어요. 대신 네. 이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뭐 하나를 내가 사고 싶으시면 구입하셔서 정말 그냥 막 쓸 수 있는 하나 딱 가져다니면서 그런 용도로는 좋지만 네. 사운드 메이킹에 내 톤을 만들고 싶다 내 원래의 음을 부스팅 시키고 싶다라는 거기선 약간 모자란 감이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요거 아주 싸니까 싸고 가볍고 150g 아, 맞다. 맞아요. 맞아요. 150g이면 150g. 가볍고 조그마니까 네. 그냥 우리 추노 갖고 댕기듯이 그렇죠. 기타 그렇죠. 가방에 하나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좀 브루스 락 같은 거 하는데 앰프가 트윈 리버브다. 어디 클럽에 갔는데 그럴 그렇죠. 때는 요긴하게 다 잽싸게 꺼내서 탁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비상 상비약 같은 드라이브네요. 비상상비약. 그렇죠. 오, 되게 좋네요. 한줄평 나오셨네요. 예. 네, 한줄평 듣기 전에 우리 저자가 시청자 한줄평. 진짜 시청자 한줄평 드릴게요. 톰스 라인 이펙터 쉐이퍼.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캐빈의 시뮬레이터였어요. 자, 여기에는 뭐 한줄평으로 오박눈탱이님. 네, 콜렉팅용으로는 살만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이 오박윤탱이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것도 언급해 드려야 될게 안드로메다 PT님이 예전 휴거센 캐트너의 레드박스가 생각납니다. 다이렉트박스의 캐빈의 에뮬이라지만 로우패스 필터에 가까운 이게 딸려 나온 제품이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하이제트 입력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포함 멀티에 소요하지 않은 유저들이 간단하게 라인 녹음할 때 무척 유용한 이펙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긴타 앰프에 직접 연결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PA에 직결하거나 라인 인풋으로 받아서 들어봐야 할것 같네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라인으로 받아봤을 때 그것도 통기타로도 쓸수 있으니 통기타 톤이나 아니면은 PA로 받아서 좋네요. 제대로 된 사운드 체크하시고 시뮬레이터 하시면 좀더 사용 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연장에서 쓰기엔 좀 무리가 있는 이펙터 했어요. 아, 예. 예. 이펙터라고 말하기 뭐하고 시뮬레이터도 말 그대로. 그래. 그렇죠. 그래서 한줄평 오늘 이 그랜다이저, 예, 저는 그린아이저. 예, 가정용 상비약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저는 한줄평은요, 그냥 뭐, 빛 좋은 개살구? 빛 좋은 개살고 네, 뭐, 좀 이런. 과격하시네요. 네. 왜 이름이 그랜다이저인데? 아, 그렇구나. 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따로 쓴다면은 빈도수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드라이브는 더 고급진 게 많고 부스터는 비싸고 하니까 요거 사갖고 난 부스터로 쓸 거야 하시는 분은 뭐 괜찮아요. 네. 네. 자, 그 케이크 대 와인 몇몇 대? 대냐? 저는 6점 들었습니다. 5.5 들었습니다. 네. 반타작은 넘어야 될것 같긴 예. 한데, 어쨌든 뭐 근데 쓰긴 있으니까. 5.5도 맞고 뭐 맞는데 일단 싸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거기에 맞아. 0점으로 더하셨군요. 예, 아, 맞아요, 쌉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싼게 비지떡? 아, 아니야. 비지떡 빛 아니었어. 좋은 게 설거지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랜다이저니까. 싸고 맛있지만 고급스럽진 않다 뭐 이런 거죠. 아, 뭐. 예. 그렇죠. 네. 자, 이번 시간에 그랜다이저랑 그린아이저랑 함께. 계속 제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린 아이즈. 여러분. 네, 그린아이저랑 함께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탐스라인 제품이니까 여러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기대돼요. 네, 여러분들 안녕.